자, 갑시다. 자, 봉지 안에 금니가 박힌 두개골을 비롯하여 몇 점의 뼈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뼈이겠지? 자, 여기서 두 명의 목격자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 네, 사람 뼈. 금니가 있는 두개골이. 지저분한 마대자루랍니다. What, a gold tooth? Not many 금니가 folks with 있는 gold 사람은 잘 teeth. 없대요. There's 여기 a barman 비쌌나봐, right 그죠? close by at the Limping Dog Tavern. I'd hate to think 아, he's been killed. 절름발이 개라는 주점의 주인이 금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비싼 건가 봐요. 프랑스에서도 금리는 비쌌나 봅니다. I found that bag sitting in the mud. Did you see? A gold tooth. I only know one man with a 아, 이 gold 사람이 tooth 발견자인가 who봐. lives with his daughter. On the Rue de la Verrerie, number 5. 자, 아무튼 뱃사공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줬어요. 와, 너무 멀다, 저기. 300m나 가야 돼? 300m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 먼저 가봅시다. 사람 뼈고 두개골에 이빨이 박혀있대요. 아, 이빨이 아니고. 응? 아, 여기는 아까 내가 마킹해놓은 데구나. 자, 근처로 가봅시다. 잘 추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추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가서.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조사 지역에 들어왔어요. 여기 술집 아저씨는 있는데? 당신이 금리 빠진 사람인가? 얘가 금리가, 야, 바텐더가 금리가 있어. 돈 많이 벌어봐요. 와사비 스님 안녕하세요. What'll it be? Gold tooth? Yeah, this front one right here. I'm damn proud of it. 아, 금리가 Big tooth 자기의 got me down in the market. 자랑거리랍니다. 그 아니, 금니빨이 자기의 자랑거리래. 미쳤나봐. 자, 바텐더는 일단은 금니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니었어요, 그쵸? 알고 보니 금도금이란 거라. 자, 일단 바텐더는 아니었어요. 금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명 없다고 했죠. 왜 없다고 해서 가봤더니 바텐더였는데, 바텐더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술집 주인이 다리 부러진 게 맞나? 술집 주인이 금니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이니까 뭐돈 많이 버니까 금니를 할수 있겠죠. 어쩌다가 깝치다가 이빨을 부러뜨려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깝죽깝죽. 다리 부러진 개래요. 자, 거기에 가보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올라가 봅시다. 비켜! 아! 바텐더가 아까 걔였나? 걔, 제가 사장인가? 그건 아니겠지. 여기는 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딸을 하고. Bella, listen to me. You mustn't carry on this way. Oh, Jamie, he's been gone for days. What shall I do? 어우, shit. 진짜네? 여기 아빠인가 봐, 그치? 자, 스코틀랜드 출신 상인이랍니다. 제이미 맥아더. Bella's father went out to make some purchases 3 days ago and never 4일 전에 returned. 뭘 사러 나가셔서 돌아오지 Grandmother's always 않았대요. making lists of errands for him. 아, 할머니가? 자, 그리고 딸인 것 같습니다, 딸. What am I to do? I can't sleep. I scarcely eat. 강아지 My맨님 father has 안녕하세요. disappeared. 키가 He's 크고 easily recognized. 앞니 하나가 Tall, 금니라서 has a 눈에 gold-filled 잘 tooth. 띄는 분이래요. He can be rather strict. But he has 야, always been 앞니가 considered calm. 금니면은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앞니 뽑아가려고 그렇게 나는 아니고. 야, 그런데 여긴 단서가 두개더 있는데요. 아, 위에 위층도 있었네, 위층. 자, 단서를 또 다시 찾아봅시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요. 여기 어떻게 올라갔지?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갔죠? 얘네들은 진짜 상급 어쌔신이구만. 아무튼 여기 할머니인가 봐, 그죠? I'm the girl's grandmother, bless her heart. I'm too 벨라의 frail to run 할머니요. errands, so her father would do them. I'd given him a list and sent him아, out to buy some 아범한테 things.
부탁을 해서 농바르 상점에서 물 사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바텐더 앞니가 금리라고 했다고? 아, 근데 그 해골 더미 있잖아요. 해골 더미에서 이미 해골 안에 금리가 있었어요. 그쵸? 뽑아가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니까 저 사람은 아니겠지. 그리고 할머니가 부탁을 했다고 하죠. 제이미가 벨라한테 보낸 편지. 그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잘 알리람 있어. 그대를 생각하면 오로지 한숨뿐이요. 어떠한 어려움도 물리치고 반드시 그대와 평생도록 함께 하겠어. 회신 주소. 제이미 메가더 벨탱프와 레거리 3번지. 자, 일단은 벨라의 집에서 연애편지, 방금 전에 밑에 있던 딸하고 저 아저씨의 연애편지를 얻었습니다.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저 녀석도 뭐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쪽에 그 녀석의 집을 뒤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가 출발한 데가 여기고, 아, 여기고, 여기에 이 녀석의 집이 있어요. 그죠? 제이미의 집. 그러니까 해골에도 이, 그 금리가 있으니까 바텐더는 아니겠죠. 아닌가? 이따가 한번 단서를 쭉쭉쭉쭉 봅시다. 시크릿 아리님 별풍선 한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보는 게 상책이죠. 야, 너무 멀다 근데. 대박이네. 자, 일단 내려가보죠. 야, 요것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추리를 한번 해주세요. 의견도 한번 내주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가는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의 추리 살인 미스딸이 미스딸입니다. 추리를 하는 거라 여러분들의 머리 머리랜다 자꾸 지혜를 지혜? 그냥 머리 그냥 머리를 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기로 가서 163m가 남았는데 빨리빨리 갑시다. 에, 네 개만 끝나면 추리가 끝나요.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일단 저기까지 빨리빨리 싸게싸게 갑시다. 싸게싸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켜. 브라. 야, 높은 데서 하네. 자, 일단은 올라갑시다. 이쪽이네요. 그쵸? 3층인가봐. 3층까지 가기 힘들었을 텐데, 그치? 응? 응? 아닌가, 여기? 아, 여긴 아니었던 걸로. 내려가봐. 아, 여긴가봐, 여기. 조세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남의 집에 막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있어. 오, 단서 있다, 단서.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말게. 이제 아예 관심을 끊길 바라네. 벨라는 훨씬 더 훌륭한 생각감을 만나야 해. 자네 같은 스코틀랜드 촌뜨기와 어울릴성 싶은가? 내 딸을 다시는 만날 생각도 하지 말게. 오, 쉣. 아, 우리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했네요. 그죠? 그리고 편지 하나 더. 벨라가 제이미에게 보낸 일련의 연애편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만큼 괴로워요.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대요. 자, 용의선상에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용의선상에 한 명이 추가됐어요. 결혼이 아니라 교제를 아예 반대를 했지. 그죠? 교제를 아예 반대를 한 모양이에요. 그쵸? 교제를 아예. 아, 흔히 있는 드라마 내용이라고? 난 이 결혼 반대했어요, 이거. 예? 그죠? CNSDN486님 안녕하세요. 아니, 뻔한 문제가 아니고, 아니, 스토리는 다른 데서 봤을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범인이 누군지, 그걸 아는 거지. 범인. 자, 계속 추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귀엽네님 안녕하세요. 따네꽁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자, 아버지가 며칠 동안 저거 됐었는데, 실종됐는데,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예, 셜록붕님이 아이디가 셜록붕이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그죠? 셜록붕님이 난 최후의 보루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 난 추리를 엄청 잘하실 줄 알았어요, 아이디가. 자, 일단은 어떻게 됐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내가 아니고 딸! 아내가 어딨어? 이 사람아! 딸! 딸! 자, 일단은 쭉쭉쭉 올라갑시다. 예, 아직 확정짓기는 이르다는. 자, 일단 내려갑시다. 자, 조사지역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편지 하나, 편지가 아니라 쪽지 하나, 그리고 사람 한 명, 단서가 두 개 있습니다. 일단 이 아저씨랑 대화를 해보죠. 아, 여기서 잡화점에서 신발이면 이것저것 사갔대요. 후주간, 아, 후주간도 있는데. 아, 이게 살 목록인가 봐. 아니, 살 목록을 그냥 바닥에다 처박아놨네. 자, 일단 아래 있는 거. 야, 요게 살 목록이었나봐요. 살 목록. 자, 가죽 신발, 옷감, 솔, 자파점, 롱바르 거리 12번지, 다음 항목 푸주간인데 주소가 지워져 있대요. 다른 필체로 소시지 푸주간 매지스리 강변로 31번지. 어? 아, 따르케 옆에 써있다는 거네, 그쵸? 원래 주소에서. 자, 푸주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단. 자, 대체적으로 지금 푸주간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상황을 알려드릴게. 일단 강변에서 그 뼈가 무더기로 있는 푸대자루가 발견됐어요. 푸대자루 있는 푸대자루가 아마 자, 푸대자루가 발견됐는데 두개골에는 금니빨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두 사람을 수소문해 보니까 한 명은 바텐더, 한 명은 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 해줬습니다. 그래서 딸의 집에 갔더니 딸의 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집에 갔더니 바텐더는 살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한 사람은 4일째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원이 완벽하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와 딸의 사이를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를. 그래서 얘도 약간 원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 갖고 살해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다 똑같은 사람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오! 어? 저기 자빠져 있는 애는 뭐죠? 자, 일단 여기서 자고 있는 이 아저씨. 안녕? 이 아저씨 왜 자고 있지? 자, 도축업사인데 비틀거리고 머리에 혹이 났대요. Must have been out for a while. 어떤 놈이 불쑥 들어와서 근데 왜 누가 있지? 자지마 임마. 자, 장상꾼들이 입는 코트에 상강 모자를 썼대요. 어? 어? 야, 여러분, 이거는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 100%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그 투표 같은 거 안 해야겠습니다. 넌 남자친구가 100%잖아. 다른 사람 없어요. 남자친구밖에 없어. 천재섭이님 안녕하세요. 자, 강변에서 발견된 몽지와 비슷하고 돼지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남자친구밖에 없잖아요. 지금 용의자 선상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걔밖에 없어요. 자, 고기 써는 칼과 낡은 앞치마가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어디서 총알 소리가 났는데 난 상관없으니까. 반쯤 잘 갈린 내장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동물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아,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기분 나쁘게. 자, 작은 봉지에는 여성의 가죽 신발 한 쌍, 옷감 뭉치 및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아버지가 사가려고 했던 그 그거 같아요. 그죠? 봉다리가. 아, 불쌍해라, 그쵸? 자, 이제 단서를 다 모았습니다. 단서를 다 모았는데, 지금 용의선상에 들어가 있는 건 딱 한 명 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여러분들. 딱 한 명. 딱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올릴 수가 없잖아, 그치? 정말로 단 한 명이에요. 단 한 명. 자, 스코틀랜드 말씨를 썼어요. 그리고 얘는 아, 근데 동물의 것으로 추정된대잖아. 뭐 동물의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아, 아니면은 미궁 속으로 들어간다고 도축업자를 찔러버리죠. 다 같은 생각입니까? 다 같은 생각이시면 그냥 남자친구를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도 동물이라고 남자친구를 고발하죠. 다 같은 생각 아닌가요? 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세요. 자, 다른 생각이 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없죠? 자, 그러면 이 남자를 넌 죽었어. 너지? 싸가지 없는 놈아. 스코틀랜드 말씨 썼대. For 예, 증거는 그게 다예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얘기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보면은 자, 꾸겨진 편지, 벨라의 편지, 바텐더 진수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 그 상점 주인 있잖아요. 푸주간 상점 주인의 진술이 마지막 치명타가 됐죠. 몸을 잘 가두지 못하고 머리에 큰 혹이 났어요. 한참 동안 기절해 있었 는데 누군가 가게에 들어와서 머리를 강탈했대요. 상인이 입는 코트와 삼각 모자를 쓴 남자였대. 억양이 독특했는데 스코틀랜드 억양 같았음. 자, 우리 남자친구가 상인이라 그랬잖아, 그쵸? 그죠? 상인이라 그랬어요, 상인. 남친짱이. 스코틀랜드 출신 상인. 오케이. 박안등님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야. 넌 죽었어. 멍청아. 자, 얘를 고발합시다. 고발. 아니면은 카오스인데. 오 쉣. 이 미친. 오. 갈아 버렸대요. 와, 얘 미친놈 아니야? 와, 리얼 소름 돋네.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로얄인데, 로얄? 미친 것 같아요. 갈아버렸대, 진짜로. 갈아버렸어요? 자, 아무튼. 와, 장난 아니다, 그죠? 오, 야, 이번에는 날 죽이려고 했는데요. 근데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날 갈아 마신대. Dropped him up, eh? Nasty business. Well, 자, 아무튼 이 아저씨는 참 뚱뚱해가지고 맨날 누워서 자고 있어,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나한테 시킬 거는 다 시키고. 자, 무고는 없습니다. 범인을 밝혀냈고요. 자, 뼈 있는 논쟁 메르몰이 완료됐어요. 자, 다음 미션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긴 다 있고 여긴 없고요.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경기베라님 안녕하세요. 이쪽 지역은 어디 있느냐? 이쪽 지역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모양이에요. 여기 이쪽에.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얼마나 멀지? 590일이니까 그냥 걸어가도 될 것 같아요. 가면서 악당들도 물리쳐주고 우리 짭새들도 물리쳐주고. 짭새들은 물리칠 필요 없습니다만 노스트라다무스 수수께끼도 같이 해보고 싶은데 저거는 그 저게 안 돼 있대요. 저게 안 돼 있대.
번역이 개판으로 돼가지고 도저히 한글을 보면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저거는 안 하겠습니다. 첫날에 저거 하다가 관뒀잖아, 그치? 첫날에 저거 하다가 관뒀거든요. 자, 아무튼 저기로 쭉쭉쭉쭉 가보도록 합시다. 370m 남았는데 비켜봐요. 저거는 경찰이 잡아주겠죠. 아니, 사람 죽여놓고 쬐는데 바로 앞에 경찰이 보고 있었거든? 그거를 안 잡으면은 완전 저거는 부패경찰이지, 그지? 서덩레이비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기까지 쭉쭉쭉쭉 달려가 봅시다. 현질하고 싶다! 님 안녕하세요. 자, 아무튼간 저쪽까지 뚝 들어가도록 하죠. 핫한 박대리님 안녕하세요. 자, 이쪽입니다. 오, 여긴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아무튼 이쪽까지 들어가서 다음 살인 미스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4개 한 건가? 이게 별로 난이도가 없는 거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살인 미스터리 다음 거 난이도가 있는 자, 살인 미스터리 이쪽에 살인 사건이 하나 났습니다. 이웃수 4190112님 안녕하세요. 자, 세비아 2번 에이 야, 난이도가 하나짜리야. 네이리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극단 살인 사건을 해결하십시오. 40세 정도 되는 남성의 시신이고 목이 베인 채로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주머니에 명함이 하나 있고요. 최고의 배우 바르토, 주연 배우 아미엔 극단. 자, 극단의 미스터리래요. 자, 극단에서 있던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단서를 찾아. 오우, 피자국도 있는데, 그쵸? 자, 단서 일단 이걸 봅시다. 마당에 시신은 있고 전단지가 하나 있어요. 도벨름 거리 14번지에 하는 세비야의 이발사 공연을 홍보하는 피투성이 전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긴 피가 있죠. 자, 피가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 아, 단서 두 개군요? 자, 이게 한 개짜리라 이것도 저거 없을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나와줘야 여러분 막 추리해가지고 같이 적어야지, 그죠? 퀵뷰는 없는 걸로. 여러분, 미르나일님 안녕하세요. 퀵뷰는 없는 걸로. 자, 일단 대화해봅시다. I rent him a room upstairs for his discreet encounters. 아, 조심스러운. 아, 젊은 아가씨한테 그 젊은 아가씨한테 사랑 고백을 하려 그랬나봐요. 하려고 했나봐요. 자, 가난한 학생처럼 낡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층계를 뛰어서 내려갔대. 그리고 나서 제가 죽었구나. 저기까지 그냥 간 것 같아. 자, 일단 2층을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 2층으로 올라가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야, 비켜봐봐. 2층에 계단이 없는데? 아, 얘네들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2층을? 계단도 없는데. 자, 일단 올라가 봅시다. 뭐 차였다고요? 헐, 애도를. 어, 얘도 죽었어? 헐? 아, 차였다고. 얘도 죽어있는 건 아니겠죠? 얘 살아있지? 헐, 쉣! 더 쉣! 목이 베인 채로 의자에 앉아 수그린 자세의 남성 시신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로랑돌의 주연 배우 아메양 극단. 그러니까 극단에 있는 배우들이 다 죽었다는 거네? 뭐 이거 다 죽었어. 연쇄살인사건이야. 자, 아래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맥가이버 드라이버. 아, 면도칼이네요. 피투성이 면도칼로 난도질 안 했나봐. 여기 벽에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것도 포스터네요. 세비야 이발사, 탁월한 연출, 아비엔 극단, 드벨링 거리 14번지 야간 공연이라고 합니다. 야간 공연. 아직까지 그 저거는 없어요. 용의 선상에 울림하는 사람이 카페 미래 장소 구겨진 쪽지. 어떻게 하죠? 제가 바르토에 대해 실토할 때까지 로랑이 저를 계속 때렸어요. 지금 로랑이 카페 미래 장소로 바르토를 덮치러 갔어요. 면도칼을 가져갔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응? 어? 헐? 잠깐만. 얘가 로랑이잖아. 그죠? 바르토가 여기에서 꽃을 들고 있었죠. 여러분. 바르토가 여기서 꽃을 들고 있었는데, 저기에 그, 거리에서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얘가 패주러 갈라는 로랑이었습니다. 근데 얘도 죽어 있어요. 그죠? 다 죽어.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졸라 패주려고 한 산 사람은, 그러니까 죽이려고 간 건 아니라, 패주려고 간 거였지. 자, 그러면 여기, 아, 여기가 그건가 봐. 야외극장. 야외극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에 주연 배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쟤네가 주연 배우였는데, 주연 배우 못 돼가지고, 저기서 칼을 갈고 있던 거지. 으드으드. 내 생각엔 그래요. 자, 아무튼 비켜! 아, 이거 흥미진진해. 셜록 홈즈보다 더 흥미진진해. 자, 일단 가자. 자, 야외 극장입니다. 와, 여기 사람 진짜 많네. 8명이나 있네? 네, 조연이 주연하려고. 자, 일단 여기 상자를 보죠. 소품이 가득 놓여있는 상자래요. 그 연극에 필요한 모든 소품이 목록이 있는데, 이발사의 면도칼이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이발사의 면도칼. 자, 그리고 여기는 불타는 불탄 자리가 있습니다. 피카롱의 마차 옆이래. 연기가 나는 불탄 자리 제 속에 타나남은 옷가지가 보인답니다. 원래 색상은 검정색. 아, 여러분. 아, 자. 야외극장 불탄 자리인데 검은 옷이 있대요. 검은 옷이. 아까 그 주인이 그랬잖아. 검은 옷. 검은 옷인가? 뭐 아무튼 좀 후줄그레한 옷을 입고 달아난 작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럼 여기 있네. 범인은 여기 있네요. 그죠? 범인은 당신이네.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건 뭘까? 책인데, 책? 위상 선반이 있습니다. 세비아 이발사 공연에 사용한 위상 무더기. 필요한 위상 목록이 있음. 가난한 학생이 의상이 없어짐. 이야, 너무 쉽다, 이거. 아무리 그래도. 야, 얘들 연극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자,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건가요? 연극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거야? 자, 아무튼 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래 그만 불러. 자, 이 녀석을. 피카롱. I am the actor Ficaron, loved by all from Marseille to Ghent. 아, 얘가 탑 배우인가 봐. We all get along very nicely, although well, Pascal. 자, 파스칼은 대하기가 까다롭대요. Endlessly with Bateau, but nothing serious. What do you ask? 파스토. 자, 파스토. 자, 이 여자는 뭐지? 이거 너 여자야 남자야? 남자 아니에요? 잠깐만, 여러분, 이거. 너무 이거는 걸고 넘어야겠다. 이게 여자라고? 남잔데? 남자 얼굴이잖아.
남자 얼굴이잖아요. 여자 몸에 남자 얼굴 붙였는데? 헐? 남잔데요? 이런. 자, 일단 물어봅시다. 아우! I'm Rose. 오, 야! 뭐야, 이거? I'm married to Laurent. I'm worried about him. Neither he nor our lead actor have shown up today. But if he does arrive, don't let us see you talking to him. 어, 이 여자 아니야? Very, very jealous. 이 여자가 불륜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자, 로즈는 그 아까 죽은 면도칼로 죽은 로랑의 배우자는 아닌 어? 배우자였나? 자, 아무튼 뭐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죽었다는 거 모르는 거죠. 로즈의 마차에서 발견됐어. 걱정 말로 로즈, 두 가지 문제 다 잘 해결될 거야.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지? 설마 이거 로즈가 그 배 모식 있잖아요. 배 모식이 걔랑 뭔가 썸씽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 르 모식이가 연락 해주려고 갔던 거지, 그지? 로즈의 마차에서 발견됐답니다. 로즈 이 매력 덩어리, 오늘 밤 그 장소로 와줘. 제발 이번에는 거절만 안 돼. 내 말을 잘 들으면 언제든지 주연을 맡을 수 있다고. 아니면 아무 역할도 안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열정과 사랑은 남아 바르토. 아, 잠깐만. 자, 여기 마지막 남은 이 녀석이 좀. 자, 이 녀석이 약간 수상합니다. 파스칼. 얘가 별로 안 좋았다고 했잖아. My name is Pascal. I generally play. 내 이름은 파스칼이오. 주 조연군 배역을 주로 하지만 내가 연기를 더 잘한다고. 바르토가 극단의 단장이니 주연만 맞지. 주연 배우 말이야. 대사도 강진이 외울까 말까 한 주제. 얘다! 여러분! 얘네요. 자, 바르토는 인기가 별로 없답니다. 로랑은 뷰핀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범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범인 누굽니까? 나는 바로 앞에 있는 얘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니, 말씀을 해줘 보세요. 나는 100% 얘인데, 그치? 나는 100% 얘라고 생각해. 얘야! 얘밖에 없어. 아니, 의견을 받아볼게요, 의견.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볼게, 의견을. 없나요? 그냥 얘인가? 얘입니까? 그냥 간다? 이거 너무 간단한데? 여기 원래 코비 제임슨이 아니라 자살일 리는 없죠. 그냥 갑시다. 좋아. 어? 오! 아니야! 오! 뭐야 이거! 오! 뭐지? 오! 소름 돋았어! 지금! 오! 뭐야! 소름 돋았어! 와! 장난 아니야 지금! 오 마이 갓! 홀리 쉣! 뭐지? 뭐지? 잠깐만 누구야? 누구지? 여러분 뭐죠? 잠깐만 이거는 너무 혼란스러운데 나 지금?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것 같아. 자 지금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아니 한 개짜리를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죠? 오 주연님 안녕하세요. 아니 죽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설마 이 여자가 죽었나? 여자가 죽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생각 좀 해줘. 아니 같이 봤잖아. 아 여러분의 어? 여러분의 브레인을 좀 빌려주라고요.
졸지님 안녕하세요. 세미야 이발사. 자, 마당에 시신이 있고 전단지가 있고요. 검은 옷이 여자 거냐고? 나 지금 내가 한번 쭉 훑어줄게. 마당에 시신이 있었고 얘는 바르토입니다. 바르토. 바르토 죽은 사람. 쇼쇼니 종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아, 로랑의 부인이네요. 로즈가 로랑의 부인이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게 걱정되고 본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질투심 많은 남편에게 들켜서 안 된다고 경고한답니다. 근데 봐봐,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데, 자, 우리 카페에 보면 쪽지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바르토가 보내온 편지, 아까 편지 야외 극장에 보면은 약속 쪽지가 있었잖아요. 바르토가 그 아까 술집 있죠, 술집 2층에, 술집 2층에서 뭐 사랑 고백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었죠. 그래가지고 로랑이 가서 연락해주려고 했는데 걔도 죽어있었잖아, 그쵸? 술에 취한 눈물님 안녕하세요. 그럼 두 명이 다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술집에 그 아저씨, 술집 아저씨, 술집 아저씨 진술이 어딨지? 자, 카페, 아, 술집이 아니구나. 자, 카페 주인의 진술이 바르토가 위축방을 미래 장소로 전세를 냈어요. 바르토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여인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해줬는데 카페 주인은 자리를 비웠고요. 그리고 돌아오니 꽃이 흩어져 있었고 가난한 학생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층계를 뛰어 내려와 문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죠? 여기까지 유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극장에 보시면은 본인은 인기가 많은 배우라고 주장. 뭐 극사원들은 모두 사이가 좋다고 말하고 유일한 예외로서 파스칼과 바르토가 잘 싸운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파스칼이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얘는 그 루 머시기를 죽일 만한 그 적이 없어요, 그쵸? 죽일 만한 적이 없다고, 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기 있는 3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생각해봤을 때, 나도 생각해봤을 때 여기밖에 범인이 없어, 그죠? 주인 아저씨일 리는 없잖아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얘는 부인인데 죽이진 않았겠지, 그죠? 자, 고발을 하겠습니다. 얘를 고발할까? 얘를 고발할까? 남자라면은 얘잖아요, 그죠? 남자면 얘잖아, 그치? 100%라고 생각하는데. 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부인도 남자 옷 입으면은 남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야, 봐봐, 부인이 얼굴이, 봐봐, 여러분. 아, 잠깐만. 부인 얼굴 여러분 보여줄게. 부인 얼굴 봐요. 이게 어딜 봐서 여자야? 이거 어디 봐서 여자입니까? 남자 얼굴인데? Holy shit! 이게 어디 봐서 여자야? 남자 얼굴, 여자 몸에다 남자 얼굴 붙여놨잖아. 자, 여러분 여기에서 투표를 해봅시다. 야, 여기서 투표를 해볼게요. 야, 이거 투표를. 자, 범인을 할게요. 왼쪽 남자, 오른쪽 여장 남자. 자,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해서 투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투표. 둘 중에 하나를 꼽을 건데, 범인을 확실하게 적어주시면은 퀵뷰 하나씩 드릴게요. 남자였다? 아, 아까 그게? 자, 한번 보여줄까? 아, 세비야 이발사. 자, 우리 안에 카페에 있는 카페 주인의 가난한 학생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층계를 뛰어내려와 문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죠?
요거예요. 자, 오른쪽 여자 남자가 세 분이 투표해 주셨어요. 자, 투표 좀만 더 하고 바로 갑시다. 아, 그러니까 투표를 해 주셔야 돼요. 투표를 해 주세요. 투표를 해 주셔야 돼. 자, 왼쪽 남자 2표, 오른쪽 여자 남자가 3표입니다. 그것도 나와요? 지금 표가 몇 표가 돼 있는지 그것도 나옵니까? 화면에? 크게 나와 아니면 작게 나와? 아니 뭐 내가 보이지라고 하느니 내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방송한 사람이 볼 수가 없으니. 자, 아무튼 아 그건 안 나오고 아 투표하라고 투표만 뜬다고? 알겠습니다. 아 투표 결과를 보여주면 근데 크게 나와요? 자, 6분인데 자, 지금 3대3이라 자, 3대3이라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만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안 나, 지금 6명이라 3대3이야, 여러분. 흥미진진한데? 3대... 자, 일단 자, 투표 참여자 오른쪽에 여장 남자 한 분 자, 요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투표 발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쵸? 자, 오른쪽 여장 남자가 결국에는 되었어요. 자, 이 녀석을 고발해 봅시다. 순진한 여인인지 여장 남자인지는 고발해 보지. I'm married to Laurent. I'm worried about him. Neither he, I am innocent. But God knows I'm not sorry that both dead. 아니었어. Oh my God. 자, 얘 이번에 다이렉트로. 야, 얘도 아니면 충격인데? We have a tight-knit theater troupe. You are a clever man. It was my finest role. I waited until Laurent killed Bartol. Wow. Then. 진짜 여자. Any man with a sister would be the same.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아, 결국은 왼쪽 남자가 죽인 건데. 자, 왼쪽 남자가 죽인 건데. 결국은 그렇게 된 거네요. 자, 결국은 그렇게 된 거네. 여장 남자를 죽였는데, 아, 여장 남자, 나 자꾸만 충격적이라서 지금 말이 자꾸 헛나온다. 여장 남자가 아니고, 아, 미치겠다. 아, 얼굴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로랑이 베르토를 죽이고, 죽이고 그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로랑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같이 생긴 여자를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건가? 자, 아무튼 뭐 한 거임 당연한 거 아임이 아니고 지금 투표를 지금 여장 남자가 4명인데 봐봐 이렇게 돼 있다니까. 봐봐 응?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고 가왕기 남신님 안녕하세요. 아, 네 분이 해주셨어요. 마친 세 분한테는 왼쪽 남자 마친 세 분한테는 이따가 퀵뷰 드리겠습니다. 퀵뷰 방송 종료하기 전에. 자, 아무튼간 일주일짜리 큐큐예요, 여러분. 비싼 거 아니니까 알아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 세 분이에요. 셜록님하고 이렇게 세 분한테 큐큐 드릴게요. 큐큐 싼 걸로. 비싼 거는 내가 못 줘. 돈 없어서.
자, 아무튼 갑시다. 나도 퀵뷰 막 뻥뻥 뿌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퀵뷰로 돌릴 돈이 별로 없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래요? 나를 다 뽑아 먹으려고 이 사람들. 네, 일단 이쪽에 하나가 있네, 이쪽에. 아, 한 이쪽인 것 같아요, 그쵸? 퀵뷰는 한 사람에 하나씩 맞춰도 없습니다, 이제. 오 마이 갓? 뭔가. 자, 진행대역을 추적하도록 하죠. 지금 몇 개 안 남은 것 같은데, 알파리역이 아니고, 살인 미스터리. 이제 두 개 남았죠, 두 개. 나이도 3짜리입니다, 3짜리. 자,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비켜. 죽음보다 달콤한 초콜릿, 초콜릿.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300m.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자, 버섯 블레이드를 이 녀석한테 쏘죠. 자, 근데 저 아저씨가 난리를 부리겠죠? 아싸. 싸운다, 싸운다. 싸워라! 야! 자, 우린 여기서 구경을 할 수 있겠죠? 야, 제가 다 죽일 것 같아, 그죠? 오, 오. 아, 이게 버서크 블레이드가 전염이 되는구나. 대박. 야! 어, 얘도 전염됐네? 어, 미쳤어, 얘네. 다 죽이겠어. 아싸, 시나! 뭐야, 얘. 오, 쉣! 오, 쉣! 홀리 쉣! 나는 그냥 이거를 먹으러 왔을 뿐인데, 그죠? 자, 가다가 그냥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자, 추리를 해보도록 하죠. 추리. 아, 옆구리가 따뜻하냐고? 옆구리에 난로 있으면 따뜻한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앙! 철롱님이 오래. 안 갔어? 대정원 직원님 안녕하세요. 아, 옷에 피가 묻었는데 금방 씻깁니다, 피는. 아, 일단은 빨리 가보도록 하죠. F3D님 안녕하세요. 아, 이 투표포를 다운로드 할 수 있나봐. 오. 자, 일단은 그럼 옆구리에다가 핫팩을 이렇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이지, 그지? 옆구리가 시리면 핫팩을 붙여요, 테이프로. 와우, 좋지 않습니까? 안 좋나요? 아, 화상 걸린다고? 핫팩! 아, 깔깔이는 온몸이 그러니까 안 돼. 자, 아무튼 다시 KO 존재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에도 죽음보다 달콤한 핫 초콜릿. 만찬 살인 사건을 해결하십시오. 자, 부인이 쓰러져 있어요. 오, 야, 그림이 더 무서워. Holy shit. 발레리 디클로, 40대 여성이고 왕정시대의 복고풍 정장으로 매우 훌륭하게 찾아 입었답니다.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고요. 물리적 폭행의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 얼굴이 되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그러져 있대, 머리가, 얼굴이. 아무튼, 초콜릿이겠지? 그죠? 일본풍 디자인의 도자기 잔이랍니다. 핫 초콜릿을 담았던 것 같다. 뜨거운 초콜릿을 담았대요. 여러분, 옆구리가 시린 분들, 뜨거운 초콜릿을 먹으면 옆구리가 안 시릴 겁니다.
아무튼 초파21님 안녕하세요. 7화의 연주자님 안녕하세요. 이 방에 여성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제 방송은 여자가 없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인 척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자 일단 리스타일 03님 안녕하세요. 여기 꽃밭이 있는데 디기탈리스 벨라도나 등의 여러가지 유독성 화초를 심은 잘 관리된 화단입니다. 자, 잘 관리된 화단이래. 근데 이거랑 뭔 상관이죠? 자 요거 덤불에 버려진 여성용 반지랍니다. 자세히 보니 진주 중 하나가 작은 비밀 약병의 마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빈 약병이지만 무색무취의 끈적한 액체 한 방울이 남아있대.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들어있었단 소리네요. 그쵸? 저게 독약인가 보다. 그쵸? 독약. 아 동공 확대용으로 쓴다고? 자 일단 벨라도나. 와 어떻게 알지? 셜록님 장난 아닌데? 피사자의 여동생입니다. I am Emily Mauvoiset. This is what? 자 언니인데 조르주? 조르주가 의심을 받고 있나봐요. 그죠? 음? 아 조르주가 아니구나 사람이. 아닌가? 아 맞네 조르주. 자 조르주였나입니다. 조르주. 아 무슨 여자 있다고 막 얼굴을 보여줘요 뭐 그런 소리라고 있어. 진짜 여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지 마요. 뭘 그래. 그거는 밖에 가서 찾으세요. 밖에 가서. 이 사람들아. 자 아무튼 어디서 여기서 여자를 찾아 혼날라고. 자 아무튼 조르주라는 녀석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쵸? 조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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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르주가 어디 있냐? 자 조르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여러분 뭔 옆구리 시리다고 여자를 그렇게 여자를 밖에서 찾아야지. 친구한테 소개팅 해달라 그래요. 아니면 저기 가서 찾든가. 근데 야, 조르주가 어딨지? 자 여기에 단서는 전부 다 찾았거든요? 자 다시 이 아줌마한테 이 아줌마 거를 봅시다. 자 아말리아 몽부아쟁 깔끔하지만 검소한 복장 피살자를 발레리 디클로라고 확인한 피살자는 만찬에서 모두에게 욕설을 퍼부었대요. 피살자가 조르주를 공안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조르주가 어디에 갔는지 알아야겠죠? 또코탕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조르주하고 저게 있었나봐. 나쁜 일이. 근데 여기 다른 지역을 아니 이제 다른 데를 가봐야 되잖아. 그쵸? 지금 장소가 없어. 네, 빨간 애는 빨간 애인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공안위원회가 어디야? 그리고 조르주야 어디있죠? 이런 이거 어떻게 해. 아 솔롱님은 나중에 그 범인이 되려고 그런 거 알고 계시나봐. 그죠? 아무튼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겠어. 피자국도 없고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홀리 쉣? 코난에 나오는 그 얼굴 검은 악당 있잖아. 그거 되려고. 장래의 희망이에요. 장래의 희망. 아니 이거 그 다음 이동 장소가 아무데도 없어. 이것도 찾아가야 되나봐. 근데 내가 공안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공안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여긴가? 여기 성당 아니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Holy shit! 진짜 이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조르주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조르주를 찾아야 됩니다. 조르주. 여러분, 조르주. 자, 케이스 파일에서 두 죽음보다 달콤한 핫 초콜릿. 자, 이게 화단인데, 화단이 있는 곳? 화단이 있는 곳 한번 가봐야 되나? 저 화단이 왜 나왔을까? 근데 여기 보면 핏자국 같은 건 없어요. 그죠? 자, 핏자국 같은 건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무 데나 가봤자 쓸모가 없으니까. 자, 피살자는 여기서 누워있고요. 홀리 쉣! 자, 근처를 한번 쫙쫙 뒤져보겠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 2층에도 올라가보고, 2층에도 한번 올라가보고, 1층에도 있어보고. 여기 2층 있죠? 아까 여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는 남자들이 있고요. 남자는 별로 안 좋은데. 자, 어디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좀 거시기 좀 해주세요. 아니, 다음 위치가 아예 나와있질 않아가지고. 게다가 핏자국도 없잖아요? 그쵸? 핏자국이 없어. 지금 이게 물리적인 폭행에 의한 살인사건은 아니라서. 자, 아무튼 이게 뭐야? 자, 아무튼 나 지금 괜히 애들을 죽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6만원이죠? 자, 조사 지역에 들어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거 왜 있는 거죠? 아, 이거 되게 어이없네. 자, 봅시다. 디기탈리스, 벨라노드 등 여러 가지에 있는 화단이 왜 있을까? 어? 어? 뭐야? 바로 앞.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어이없어. 아, 예. 아니, 다른데 왔다 갔다 그랬는데 여기를 못 찾았어. 여기를. 자, 바로 앞이었어요. 자, 일단. 자, 커다란 녹이 물통입니다. 진한 코코아 용액이 남아있음. 고운 코코아 가루가 담긴 병, 빈 우유병, 설탕 단지도 있답니다. 그냥 주방용품일 뿐이겠죠. 여기에는 또, 어, 절구공이 이거 보시는 거, 돌을 깎아 만든 대형 절구. 이거 어제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자, 약초를 분쇄하는데 사용됐대요. 이 아줌마가 범인 아니야? Never liked her. Never. Even when her husband. 아, 여자가 정말 싫었대요. 얘잖아, 얘 범인. Mr. George was his friend. Used to come by for meals and eat and eat. Pity he'll be getting the chop. But madame, spit her day lording it over poor Miss Amelie and yelling at Master Pierre. Who knows what Miss'll do now? Not having a penny to her name and not likely to find a husband at her age. 자, 결국에는 하녀인데, 자, 하녀인데, 어,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조르주와 친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쵸? 남편은 친구였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하녀는 남편은 진짜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쵸? 근데 죽고 나니까 저 죽은 여자가 완전 또라이가 돼가지고, 어, 그런거죠. 또라이가 된거죠.
야, 이거 다 찾아야 돼. 뭐 이래. Holy shit? 조르주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조르주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조르주가 어디 있을까? 좀 말 좀 해줘봐. 나 혼자 못 찾아요. 아니, 어디 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가서 전부 다 찾아야 되네. 그죠? 오우무님 안녕하세요. 소스님 안녕하세요. 여기 아예 목표 지점이, 예, 목표 지점이 아예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다 찾아가야 돼, 결국엔. 뭐 이게 버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찾아가야 됩니다, 결국엔. 아, 메인을 키고 돌아다녀야 된다고? 아니, 얘네 집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집이 어딘지 어떻게, 이게 버그 아니에요? 버그? 버그 아닌가? 난 지금 심각한 버그를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얘네 집 어떻게 찾습니까? 이건 100% 버그일 것 같은데요? Holy shit? 네, 뭐 어떻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지. 만약에 그게, 어, 깜짝이야. 아니, 뭐야. 아우, 아우, 어우, 깜짝이야. 자, 아무튼 나는 그냥 가려고 했는데 왜 덤이 그래. 아무튼 추리하던 중에 지금 상자를 세비고 있어요. 자, 추리하는 중에 상자를 훔치고 있습니다. 와우,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아, 이거 갈 장소가 지금 세 군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목표 장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세 군데에 장소가 찍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 곳은 아닐 거 아니야. 여기 집을 다 뒤져봐야 되나? 결국에는 주변 집을 다 뒤져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 좋은 의견이 있으면, 네, 근처 먼저 전부 다 들어가 보고, 네, 다른 데를 나중에 뒤집시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자 하나 훔쳐먹고요. 자, 근처에 있는 집을 다 들어가 볼까요, 일단. 아, 근데 이거 버그 같아요, 아무리 봐도. 위치가 표시 안 되는 거 버그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안 나오면 어떻게 가? 조르주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치? 조르주 어디 있어? Holy shit! 자, 아무튼 두 번째는 찾았지만 더 이상 단서가 안 나온다는 거. 단서를 전부 다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거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여기에 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뭔가 있겠지? 자, 여기 들어가 봅시다. 자, 왼쪽 집이, 왼쪽 집. 왼쪽 집인데 아무것도 없고요. 아, 들어간 데 또 들어가지 맙시다. 일단 왼쪽은 했어요. 자, 오른쪽에 집이 하나 서 있죠. If you must know, I am Emily. 자, 여기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2층도 없고요. 단서도 다 얻었어요. 여기도 단서 3개 다 얻었고요. 아, 근데 But madame, spare
day lording it over poor Miss Amelie and yelling at her. 자, 아멜리 양을 부려먹고 피에르 씨에게 고마운 진대에 대해서요. 하긴 이름으로 재산 한 푼 없고 그의 남편도 없으니 오죽했겠어요. 얘를 얘도 진짜 싫어하네. 아, 얘를 싫어하는 건가? 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단서가, 단서를 좀 찾고 싶은데, 단서가 없다는 거. 단서가 있는 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이걸 어떻게 해? 아니, 다음, 다음으로 갈 데가 없는데요? 여러분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버그 아니야, 버그? 아무리 봐도 버그 같은데? 이걸 어떻게 찾아? 단서도 없고, 위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없어. 아, 미치겠네. 버그인가 봐요, 진짜로. 없잖아, 없잖아, 그지? 전혀 없잖아요, 그죠? Holy shit?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조형물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요? 아니, 이거 진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예 갈 데가 나오지 않네. 이건 버그 같아, 버그. 단서를 유추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버그지, 이건 뭐. 어, 이것들이 짜증나게 죽을래? 어? 우와, 강철이야! 어? 헐리! 어? 야, 뭐야, 얘네, 뭐지? 강철이야! 다른 애들은 잡으면은 흩어진대, 얘네들 흩어지지 않아, 우와. 벽에 붙어 있어요. 홀리 쉣! 자, 아무튼. 아, 되게 애매하다. 자, 단서 장소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아! 여러분, 2층! 여러분, 2층! 2층! 아, 2층! 2층! 2층, 2층! 아! She was difficult, George, but she was my mother. I promised your father I'd watch over your family. 2층! And look how I failed. 2층! 진짜. 여태까지 뭐 한 거야? Holy shit! 자, 일단 피살자의 아들이래요. My mother was often difficult. 자, 어머니 종종 그러시긴 했지만 오늘 저녁엔 특히 더 심하셨죠. 자, 엄마가 짜증을 내다가 결국 정원으로 뛰쳐나가셨다고 합니다. 아, 핫초코 한 잔 드리고 남았는데. 어? 잠깐만, 저기 있는 동생이 and she often accused Lucille of wanting only my money. But that's all over now, isn't it? 어? Lucille and I can marry at last.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루실이 누구였지? 잠깐만요. 루실이 누구지? 이 아줌마, 이 할머니는 이름이 뭐였더라? 이 할머니가 혹시 루실은 아니겠죠? 아, 아니군요. 예, 루,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모가, 여러분, 이모가 지금, 쪼꼬를, 그런 건 안 된다면서 쪼꼬를 가져갔다고 했잖아. 저 안에 있는. Yes, she threatened me. She made 발레리가 나를 협박했다고. But she was getting angrier and angrier.
So I repaired to the terrace with. 아, 브랜디를 가지고 피신했대. I encountered Amelie. She sent me out to. 자, 파티장으로 돌아오다가 아멜리를 만났대요. 헐? 뭐야? 아멜리이면은 그 동생 아니야, 여동생? 그죠? 맞잖아. 옆에 있던 언니라 그랬잖아, 그치? 여동생인데 그 사람이 제일 유력한 용의자네. 아들이 핫초코 줘가지고 저거를 하려 그랬는데 중간에 뺏었다고 했죠, 그쵸? 일본풍 디자인의 도자기 잔 4개와 함께 쟁반에 놓인 화려한 은주전자, 컵 안은 차가운 코코아로 가득하고 다른 컵에는 찌꺼기만 있답니다. 뭐 이거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옆에 있는 그 여동생이 제일 의심이 가네요. 우아한 일본제 코담배값, 조르주 빌리의 세공작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아, 그러니까 여기 그 엄마라는 사람은 되게 성질이 되게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자꾸 부려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금고 속에 낡은 서류 한 장이 서류 더미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음. 어머니께서는 사업을 통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는데 그 전액을 장녀인 내게 유산으로 남기셨다. 나는 어머니의 뜻을 기려 옹부아쟁이 이름으로 태어난 나의 자손들 중 생존한 여성 최연장자가 상속권을 갖는 전통을 세워주고자 한다. 재산 위탁을 관리하되 발생한 수익은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차기 상속인은 상속인의 장녀 딸이 없을 경우 누이 중 최연장자, 누이도 없을 경우 여자친척 중 최연장자가 승계한다. 또한 상속인은 어머니 비명록과 유리반지 및 목걸이 컬렉션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며 이들의 유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유품은 어떠한 재물보다도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다. 이 이상의 내용을 나의 유언으로 남겠노라. 마르게리트 몽부아쟁 벨리랑메르 1692년. 뭐야? 결국에는 저 여자가 죽으면 상속은 그 동생이 받게 되네요, 그쵸? 여기 보면은 누이도 없을 경우 여자 친척 중 최연장자가 승계. 누이였잖아, 그치? 그럼 쟤밖에 없잖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추리가 그거까지면 딱 되네요. 네, 추리가 읽어봐세요. 표지 안쪽에는 라 부하쟁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책 한 구절에 표시가 되어 있대요. 네, 아들 아들도 있네? 자, 아무튼 이 제조법은 가까운 친구에게서 얻은 것인데 친구는 한 지인으로부터 제조법을 얻었다. 그 지인의 어떤 이탈리아 신자로부터 제조법을 입수했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이 제조법이 진짜임을 알 수 있다. 이 제조법은 무색, 무취, 무미 액체를 만드는데 불과 몇 분 만에 약효가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적으려는 제조법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비밀이다.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 그 뒤에 해당 제조법이 적혀있음. 비소, 벨라도나, 잎, 염분을 정제하여 무색무취의 액체를 제조함. 여백에 여러 필체로 메모가 되어있으며 잉크의 색이 바랬음. 이거는 독약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치? 파리 사교계에 주목한 만한 사건은 11권. 지난 세계에 일어난 라부아쟁 독살 사건이 묘사된 페이지에 표시가 되어있대요. 카트린 네이자이의 라 부회쟁과 그녀의 딸인 마르게리트 몽부아쟁이 연루된 듯함. 아무튼 몽부아쟁이 많네요, 몽부아쟁. 바닥에 찾은 구겨진 편지랍니다. 아, 비켜봐. 친애하는 뒷골로 부인께, 저는 부군께서 사망하기 불과 수개월 전에 부군의 최종 유언장 서명에 입회했던 증인입니다. 부군께서는 친구인 조르주 빌리의 세공자크 씨가 유산을 관리하도록 조치했으며 대부분의 부동산은 아드님인 피에르에게 돌아갔습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아, 그래서 실례했구나. 친구인 조르주한테 자기 재산을, 야, 얼마나 친했으면, 야, 자기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맡겼대요. 와, 장난 아닌데? 엄청 친했나봐. 그리고 부동산은 아드님이 피에르에게 전부 돌아갔다고 합니다. 부근과 저는 코냑을 한잔하면서 논의했으며 정신상태는 완전히 정상이셨습니다. 부인, 낭부학원 내 저희 철두철미한 직업정신의 의문을 표현하는 행위는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인의 부근도, 빌리의 세공자 크씨도 부인이 가져왔던 서류를 제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해당 서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어 무난하게 서류는 진본으로 보이며 부인은 자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의향대로 당장 유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에는 한 가지 장애가 있답니다. 법률에 따르면 여성은 재산권을 직접 행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애초에 자산의 소유권이 부군이 아닌 부인에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정 관할권은 조르주빌리의 세공자 크씨가 계속 가지게 된답니다. 빌리의 세공자 크씨가 법적인 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부군의 유지에 따라 부인이 아닌 그분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조르주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조르주를. 아까 여기에 있는 책 있잖아요. 요거. 요게 저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쵸?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남자는 아들은 아니잖아. 그쵸? 남자는 아니면은 지금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핏줄 중에 살아있는 거는 이 여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척 하는 건지 이 여자. 그죠? 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얘밖에 없단 말이죠. If you must know, I am Amélie Mauvoisin. 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아멜리 명부화쟁이지. 얘밖에 없어요. 받을 사람이 얘를 죽었을 때 받을 사람이 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 좋은데, 야, 다 좋은데 여기에만 지금 저게 모여있어요. 방문한 단서 장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더 있는데 거기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너무 요런 게 많아갖고 어딘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 조르주를 만나고 싶거든요. 조르주를. 조르주를 만나고 싶은데 조르주의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르주. 널그리미님 안녕하세요. 컬러님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2층은 찾았어. 3층? 여러분 3층? 콜? 아, 여기도 있네. 여기. 여기 한번 가볼까?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도 2층이 있어요. 여기도. 아까도 여기 들어왔었나? 자,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3층밖에 없지 않나요? 여기에 다 모아놨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따로 있는 것 같진 않고. 어? 어? 잠깐, 뭐지? 저기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단서를 안 찾았나요? 아! 아, 여기 단서를 안 찾았었구나 가 아니라 찾았는데? 헐? 방금 쪽지 있지 않았나요? 쪽지? 아, 여기 있구나. 단어 쪽지 여기 하나 있네요. 모친인 발레리아가 피에르에게 보낸 쪽지가 식탁 위에 있음. 아들아, 너의 행동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너에게 어이없을 정도로 풍부한 유산을 남겨주신 관계로 상당히 풍족하게 지내고 있는 모양이구나. 야, 이거 아들한테도 아들한테도 지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나는 푼돈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 처지이지만 말이다. 내 이모 아멜리가 최근에 어떤 서류를 발견했는데 그 서류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문의 재산을 다스릴 권리는 다름 아닌 내게 있다고 되어 있단다. 그런데도 그 늙어빠진 유언집행자라는 작자가 뻔뻔스럽게도 동방에서 벌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우리의 돈을 퍼부으려고 하는 판이란다. 아, 너는 이제부터 낭비를 줄여야 한다. 특히 요새 사귀는 그 돈에 굶주린 여자한테 돈을 쓰면 안 된다.
이제 곧 모든 상속 재산을 내가 관리하게 될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진 빚은 대신 갚아줄 수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말 거라. 이거 아들한테도 완전히 장난 아니네. 야, 성격 진짜 더럽다, 그죠? 아멜리 이모에게 지금까지 후하게 대한 건 잘 알지만 이모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거라. 모든 수입을 내가 관리하게 될 거다. 이모한테는 약간의 생활비만 줄 생각이지만 어머니의 쓸모없는 장신구만은 남겨줄 생각이다. 내 이모는 돈의 가치를 전혀 모르니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 아, 되게 이모는 되게 착하게 살았었나봐, 그쵸? 자, 이모는 되게 착하게 살았는데 엄마는 그렇지 못했네요. 엄마는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3층 한번 올라가 볼까? 어, 여기 있네. 야,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가 있지? 아, 얘가 그구나. But I've known her since before her husband died. Poor man took ill and 아, 남편이 돌아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대 이미. He did manage to put George in charge of the family finances. My, that made Valerie furious. Very amusing. Tonight she seemed especially angry. She's never threatened George with execution before. Oh well, takes all kinds. 자, 아무튼간에 이게 끝이네요. 결국에는 그죠? 자, 여기서 사례를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 여동생. 안 그렇습니까? 여동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해. 이, 여기 죽은 사람들은 죽은 여자를 싫어해요. 이 동생은 맨날 부려먹었잖아. 부려먹음을 당하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죽일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돈이 있으면은 헷가닥 가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한번. If you must know, I am Amélie Mauvoisin. This is was my. 자, 조르주는 의심만 받고 있는 거고 얘가 조르주한테 이렇게 저걸 돌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조르주 관리인이 없잖아. 조르주가 저게 들어가면은 걔가 이제 예산을 관리 못하니까 언니는 죽었고 여성한테만 오르니까 얘가 되겠죠. 받는 건. 자, 얘를 고발해 봅시다. 맞나? 제발. 제발. Damn you. Interfering where you're not wanted. Valerie didn't deserve that money. I did much more for the. 오, 맞아. 아니 근데 이거 초반에 했던 낮은 난이도 문제보다 더 쉬운 것 같은데? 그죠? 초반에 했던 거 낮은 난이도에 그 뭐가 있었잖아, 그쵸? 낮은 난이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쉬운 것 같아 이게. Holy shit? 자, 아무튼 어이 어, 잠깐만, 아무튼 간에. 아, 브레인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별 하나짜리 어려운 거 있었는데, 그거는 상관없었어. 앞으로 뭘 마실 땐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라고 합니다. 어쌔신한테 지금, 덤비는 건가요? 아사신 어해줄 거 보다. 나도 한 초콜릿 좋았는데. 그럼 너도 먹고 죽어라, 임마. 자, 범인을 밝혀냈습니다. 또다시 무고 없습니다. 후후! 자, 죽음보다 매콤한 핫 초콜릿. 방문한 단서장소. 아, 이거 뭐였나? 왜 나오는 거지? 자, 아무튼. 이제 한 개 남은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제 한 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개 정도. 일단 한번 쭉 둘러봅시다.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여기. 아! 응?
여기 아까 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일단은 깨보는 거지. 뭐 무기를 좋은 걸 줄지 모르겠지만. 뭐 무기 좋은 거 줄라나? 뭐 안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밖에 안 나면 되겠지? 아, 못 찾아서 안 했다고? 자, 파리 이야기에. 아, 이거 파리 이야기가 아니고, 살인 미스터리 한 개 남았죠. 어느 정치인의 시신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치인의 시신. 어느 정치인의 시신인데, 분명히 이쪽에 아까 있었거든? 그 맵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저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아 못 찾아서 아 여기에 두 개가 있네 여기가 두 개 있는데? 어?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크가 두 개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죠. 자, 여기까지 빠른 이동을 해서 왼쪽 미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레벨짜리고 3레벨짜리면은 그나마 할 만한 거잖아요. 그쵸? 자, 일단 갑시다. 3레벨짜리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더 짜증나는 것 같아. 그죠? 자, 일단 추리를 해봅시다. 오난이도 어제 많이 틀리지 않았나요? 글쎄, 모르겠는데? 많이 틀리지 않았나? 내가 생각하기엔. 자, 패동. 자, 갑시다. 자, 여기 저 녀석들이 있는데 저 녀석들은 그냥 버리고 가도록 하죠. 아, 어부! 어부 장난 아니야. 어부 거기 완전 많이 틀렸어, 그죠? 어부는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흑역사. 어부는 정말로 흑역사죠.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로 지나갈 수 있겠나? 아, 여기 못가네. 아니, 나는 여기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비켜봐, 얘들아. 홀리쉿? 자, 얘들끼리 알아서 싸우라 그러고, 우리는 살인사건을 해결해봅시다. 한 개 남았어, 한 개. 밖엔가? 헐? 뭐지? 오 쉣. 아니 나는 여기 얘네도 있는지 몰랐었어. 야! 아 얘들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1층에 저기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사건. 아우! 아! 홀리쉣! 야 안돼! 좋아. 오케이! 쩍! 아우! 한번 더. 아! 아 슬퍼. 좋아. 오케이. 아홉 개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오 4,000원. 이야 장난 아닌데 저기 상자 하나 더 있거든요. 저걸 먹고 싶지 않습니까? 아 나만 먹고 싶은 건가? 자 아무튼 뒤직뒤직.
좋아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근처에 상자가 두 개나 있다니 약간 어이가 없긴 한데. 어, 여기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 또? 여기 뭐 하는겨? 자, 아무튼. 와우! 아사시노! 어어. 와우! 좋아요. 아니, 상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대각. 어? 뭐야, 이렇게 쉬워? 정갈리안 땅님 안녕하세요. 자, 다음.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네, 그쵸? 어, 근데 시신이 없는데, 어우, 저기 있네. 2층에 있음, 2층에. 자, 시체가 2층에 있어요, 시체가. 자, 책상에서 업무 보다가 돌아가신 것 같네요. 아, 근데 왜 창문으로 못 들어가냐, 멍청아. 헐? 저기 좀 들어가지? 자, 창문으로 들어갔어. 오케이. 어느 정치인의 시신, 미궁에 빠진 국회의원의 위헌 살인 사건을 해결하십시오. 네, 미셸 에네베르 30대 남성이랍니다. 식탁에 엎드린 자세, 입에서 피가 흘러내린 자국은 뇌출혈의 징후임. 이래요. 어, 깜짝이야. 부인인가? I feared just such an event for weeks. 자, 남편은 왕을, 아, 루이 16세를 살린 쪽에 투표한 이유로 협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르망이인가? 자, 일단 얘가 보디가드 역할인가 봐. 아니네. 위원의 위원입니다. 아, 초대하려고, 여기 식당에다 초대한 사람은 자기래요. 아, 포도주에 독이 있었나봐. 그죠? 포도주에 독이 있었다. 아, 일단 이 여자. 안녕하세요. I am Madame Gérard. My husband and I were invited to dine. 자, 멋진 저녁을 기대했는데. 자, 아무튼 두 부부 중에 한 명이 남편이 죽었어요. 요즘에 살해 위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아저씨가 Citizen Hennebert was a political opponent, but he certainly had my respect. 이 아저씨는 정치적으로 대립했지만 존경을 했대요. 아, 하인이? 하인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하인이 냄새가 나는데 이 잔이 그 독이 들은 잔인 것 같아요. 자, 반쯤 채워져 있었고 테두리에 묻어있는 가루는 유리 파편으로 보인답니다. 아, 설마 유리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기도가 막혔던 건가? 기도에 상처가 나가지고? 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식당에는 단서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단서가 하나가 안 보이네요? 단서가 안 보이는데 단서가 없는데 단서가 여러분 보이나요? 단서? 어? 나 왜 안 보이지 아무것도? 단서가 안 보이는데? 사람, 잔, 시체. 아, 설마 시체 한번. 아, 창문 하면 체크할 게 있다고? 여기 있네, 여기. 유리알로 만든 부서진 목걸이랍니다. 유리알 하나가 없어졌음. 맞네. 요걸로 뭘 만든 모양이야. 그죠? 도코탕님 안녕하세요. 자, 식당에 있는 단서는 전부 다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할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가보죠. 자, 집무실.
친구형, 부디 조심하게. 과격판 3판 놈들이 케빈의 누아르와 연계하여 우체국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네. 자대의 무대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네. 아드리앙, 뉴포르 자랑스러운 평원파 당원이자 헌법의 소호자. 자, 친구가 친구를 걱정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시민, 야,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시민 에네베르 귀하의 집 창문에 총알이 날라든 사건까지 일어나니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목표가 된 귀하도 물론 동감하리라고 생각하오만 귀하의 목숨을 언제까지나 위험한 상태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오. 아무리 안전에 신경을 쓴다 해도 허점은 있는 법이오. 동지들과 상의한 결과 지금은 산악파와의 의견 차이를 좁혀할 때라는 결론을 내렸소. 주간저녁 모임에 시민 제르드와 그의 부인을 초대하는 게 어떨까 싶소. 물론 나도 참석할 생각이오. 순전히 친목돔을 위한 사교적인 모임인 만큼 정치적인 토론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오. 올리비아 게데. 나부터 올리비아 게데가 여기에다 초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방문한 장소가 7개가나 됩니다. 겸초 백목님 안녕하세요. 다른 데는 없어요. 결국에는 여기서만 해결을 하라는 것 같은데, 그쵸? 자, 세 번째는 밑에 있겠죠? 자, 여기입니다. 자, 하녀는 에네베르 씨가 돌아가셔서 슬픈 하녀가 있어요. André brought in the wine. Almayer tasted it and André poured everyone a glass. They toasted and right away Monsieur looked all queer. 앙드레? Then he fell dead. I am worried about André though. He's completely disappeared. 자, 앙드레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앙드레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일단은 앙드레의 주소를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쪽지를 보죠. 알리사, 유리업자에게 새 창문 주문하라고 앙드레에게 말하십시오. 라고. 자, 일단 이 아저씨하고 얘기. 에네베르 씨를 보호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아, 얘가 경원. 먼저 먹어보고 겸사하기도 한답니다. I tasted the wine just before it was served by André. Like an idiot, I didn't taste it directly from his glass. A guest could have slipped poison into his empty glass long before the wine was poured. 독이라기보다는 유리 파편인 것 같은데, 그쵸? 주변에 유리가 묻어있다고 했으니까. 아, 일단 여기에는, 아, 총알! 아까 그, 그거네요. 총알로 위협당했다고 했잖아. 그거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생겼어요. 방문한 장소가 몇 개 생겼습니다. 바로 앞에 하나 있는데 일단 들어가 봅시다. 아, 여긴 아니네. 2층인가봐. 자, 일단 올라가 보죠. 단추쟁이님 안녕하세요. 어? 헐? 여기도 아닌데? 3층인가봐요. 자, 여기입니다. 아, 앙드레 모친이네 또. 앙드레는 어디 간지 모르고 독극물을 나타낸 해골과 뼈를 대충 그린 그림이 빨리 없어지지? 그림이 붙어있음. 자, 모친한테 얘기를 보러 걷어봅시다. 모친이 젊으네요. My son ran to the apothecary. 아들이 약재상에 갔대요. 우체국 근처에 있는. 아, 얘 수상한데? 자, 앙드레가 약간 수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앙드레 몽마르트대로 32번지에 있는 유리업자에게 아까 창문 주문하라고 앙드레한테 말하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업자한테도 한번 가봐야 되고 앙드레가 갔다던 약국에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대충 보면은 앙드레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 같아요. 왜 이렇게 멀어? 씨. 홀리쉣? 저기 가다가 끝나겠네, 그죠? 한참을 가야 돼, 한참을.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빠른 이동을 쓰겠습니다. 빠른 이동을. 자, 빠른 이동을 써서 이동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앙드레 그 창문 유리업자를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앙드레가 갔던 약국 두 군데 가야 되는 거지, 그쵸? 두 군데요. 창문 파는 데? 유리 파는 데인가? 자, 아무튼 거기랑 저기 위에 있는 약국, 여기가 거긴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떨어집시다. 오, 갓. 자, 여기가 유리 세공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죠. 방금 전에 밤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날이 돼버렸네. 일단 얘들이랑 쿵탁쿵탁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자, 일단 단서장. 어우,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자,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는 약국인가? What's the matter? I didn't know anything happened to Monsieur Hennebert. After I poured the wine, I stepped back to the servants' area. 아, 얘가 앙드레구나. The messenger came to tell me that my sainted mother had taken a turn for the worse. I ran home, then rushed here to buy some medicine. 아, 어머니의 병세 때문에 여기 온 거였군요. The only unusual thing about the evening was that just before the wine was served, 아, 포도주를 따르기 전에 제라르 부인의 목걸이가 망가졌대요. 자, 제라르 부인? 자, 제라르 부인이 목걸이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라르가 수상합니다. 그죠? 다 수상해. 제라르가 수상하지 않나요? 아닌가? 제라르 수상하잖아. 유리가 묻어있다고 했잖아요. 병에 유리가 묻어있다고 했어요. 제라르 부인이 목걸이가 망가져가지고 그 제라르 부인 목걸이가 망가져가지고 누가, 아 잠깐만 다시 봐야겠네. 아, 이따 봅시다. 이따가 일단 저기까지 간 후에 확실하게 안 읽고, 저기까지 가면 여섯 개죠. 그럼 마지막 장소를 알 수가 있어요. 목걸이를 만졌대. 그게 빠세졌나? 자, 아무튼 그러니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견을 그렇게 내주시라는 거지. 나 혼자 지금 추리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아. 같이 좀 해줘요. 아, 왜 보고만 있어. 머리 아파 죽겠구만. 되지도 않는 짱구 굴리느냐고. 여러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저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말씀들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나 혼자 그냥 깽깽 매는 거지. 아무튼간 자, 들어가 봅시다. 32. 아, 여기에요, 여기. Holy shit! 어우, 2층에 있나봐. 어, 다행이다. 여기가 약재상입니다. 약재상. 안녕? Hey, gay. 아, 여기가 유리야. Like 어, 당장 꺼지라는데? 무슨 싸가지 없는 놈이 뒤에서 아사시노 당하고 싶냐, 니? 에? 자, 싸가지 없네요. 시민 엘레베르 갈아끼울 창문, 르마스 부위 대형 거울, 파트리오르 목걸이용 유리알 물방울. 어? 파트리오르? 파트리오르트? 자, 바제트향 포도주잔 세트, 레노망향 수정구랍니다. 자, 고객 명동이요. 파트리오트에 땅땅 쳐있는 거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가 봐. 일단은 그 단서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보도록 합시다. 이따가 한번 쭉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긴가? 단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단서 단서 보이는 사람? 단서가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눈물 모양 유리알. 매우 견고하지만 신기하게도 꼬리 부분을 자르면 유리알 전체가 폭발하듯이 부서진답니다. 자, 목걸이. 여러분. 목걸이. 자, 목걸이가 엄청 수상합니다. 그죠? 수상해요. 캐 수상하죠. 많이 수상하죠. 자, 아무튼간. 자, 근데 단서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없어요. 자, 단서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 없어졌나요, 그지? 다시 물어보자. 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자, 아무튼. 아, 2층에 뭐가 있나? 어, 그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는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1란이 아니라 하나, 하나라고 하셔야지. 1란이 뭐야. 자, 아무튼간, 여기에는 없는 걸로 유리 세공 업자한테 저거를 했어요, 일단. 이거 어디야? 어디로 가야지?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지 갈 필요 못 잡겠어요. 일단 근처로 텔레포트 해봅시다. 저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군데 찾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칼리 만파님 안녕하세요. 일단 약재상이나 유리상이나 아닌 것 같고, 아까 보면은 제라르 부인 있잖아. 제라르 부인... 어우... 아, 쉬울 것 같다고? 아니, 대충은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보이는데. 내가 아까부터 계속 의심하던 애들 있죠? 제라르 부인이, 제라르 부인 목걸이가 망가졌는데, 식탁에서, 자, 식탁에서, 그, 남편이 그걸 고치려고 식탁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알이 하나 부서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 전에 유리 세공업자한테 갔는데, 끝부분을 부셔뜨리면은, 사르륵 전부 다 부셔지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에다가 독약을 집어넣고, 그거를 부셨다고 해도 희수로 부셨다고 해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제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일단은 제라르가 가장 의심스럽고요. 아니 들어가. 그리고 그 팁을 한번, 아니 팁이 아니라 저걸 한번 쭉 드릴게요. 제라르가 어딨지? 예. 제라르스의 위원회 위원인데 고치려다가 깨트린 거겠죠. 고치려다가. 아니 그러니까 아내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가 망가졌다고 해가지고 망가졌다고 해갖고, 아니요, 케이스 파일이었나? 자, 일단은, 볼게요. 앙드레가, 어딨지? 앙드레가 어디 있었더라? 앙드레가 아니고, 아까, 자, 봅시다.
일단은 유리 제조공의 유리알이 있어요. 눈물 모양의 유리알이고 매우 견고하지만 신기하게도 꼬리 부분을 자르면 유리알 전체가 폭발하듯이 부서진다 그랬죠,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딨지? 아까 누가 진술을 했었죠? 자, 유리알로 만든 부서진 목걸이고 유리알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죠. 마를렌느 제라르는 목걸이를 분실했대. 목걸이가 망가졌다고 주장한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아까 누가 말했는데, 그쵸? 나 그걸 분명 봤는데? 왜 없는 것 같지? 아까 어디서 저거를 했는데? 누가 진술했죠? 왜 그거를 들었는데, 여긴 없죠? 예, 안녕하세요. 유리. 포도네 뭔가 묻은 게 아니라, 포도잔 밑에 유리가루가 있어요, 유리가루가. 자, 아무튼 아까 어느 사람이 그걸 말한 게 보였어요.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그, 제라르 부인이 목걸이가 망가져서 제라르가, 목걸이를 고쳐줬다고 합니다. 식탁 위에서. 그때, 그, 알이 부셔졌어도, 이상할 건 아니죠, 그쵸? 자, 파트리오트 목걸이용 유리알 물방울 하나 포함이랍니다, 그쵸? 물방울 하나 포함. 파트리오르가 이거를 했고, 그러니까 대충 그렇다고요. 제라르가, 내가 보기엔 제라르야.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얘가 맞습니다. 아까 분명 얘기했는데 여기는 기억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라르 부인이 제라르 부인이 목걸이가 망가져서 여기 제라르 씨가 식탁에서 고쳤다고 합니다. 고치려고 만지작. 자, 아무튼 가도록 하죠. 맞네. 나 추리왕 된 것 같아. 야, 추리왕이야.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야, 완전 추리왕. 아쿠님 안녕하세요. 장난 아닌데? 진짜? 맞잖아. 아니, 내가 아까 들었거든. 근데 그 기록 파일에는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어차피 녹화 돼 있으니까 나중에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거 봤어, 분명히. He was a traitor to the revolution. I should get a medal. 아, 그래, 훈장을 받아라, 임마. 짠. 야! 다 깼다. Where's Vidocq? Little beast broke out again. Don't you worry. I'll catch up with him soon enough. 자, 아무튼 he's not that bright. Expect to see him on the gallows one of these fine days. I still can't make this one out. The glass won't break. Odd. Go ahead.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얘? 혼자. 자, 범인 밝혀냈습니다. 야, 후반 갈수록 내 브레인이 업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정치인의 시신 메모리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기념물 갤러리. 오, 빨간색! 아, 빨간색이 아니라 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후! 추리 다 끝났습니다. 와하!
아, 좋아요. 아주 좋아. 어우, 야, 다 했어. 예! 자, 오늘 금일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금일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8시에서 11시까지, 8시에서 11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아, 추리가 재밌다고? 추리가 재밌다고요? 아까 퀵뷰 받으실 세 분! 여민지님하고, 셜록님하고, 로그님. 로그님은 이거 방송 종료하고 드릴게요. 아, 새맞이 사령님 올려놨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태까지 보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8시에 뵙도록 합시다. 8시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